짐 싸려면 씻어야 되는데 씻기가 너무 귀찮아요. 도겸 씨 평소에는 잘 씻죠? 질문이 그래요? 저 잘 씻어요? 약간 케바케인데 뭘 케바케? 뭐 잘 씻긴 해요. 아 이거 되게 기분 나쁘네. 잘 씻어요. 안 씻는데 예. 아니 잘 씻어요. 마음 써서 얘 잘 씻어요 라고 말하시는 잘 씻어요 잘 씻어요. 파이팅이 있고 그런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은 멤버들이 좀 가장 큰 것 같아요. 낯선 사람, 모르는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좀 그런 게 좀 잘 안 나오는데 편안한 사람들이고 일단 가족 같은 사람들이잖아요, 멤버들이. 투어하면서 물론 힘들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는데 분위기가 되게 좋으면 좋잖아요. 진짜 즐겁고 항상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, 활동을 하면서. 멤버들이 전체적으로 텐션이 많이 올라가 있던데 오늘요? 시작 전부터 네 이제 다들 이게 힘드니까 텐션을 억지로 올리려고. 아 목이 좀 많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아침보다 훨씬 땀나니까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오시는 분들에 많이 기대하고 오셨을 텐데 좀 실망하시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속상함과 좀 그런 게 있죠. 저번 공연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. 도겸도 굉장히 약간 자기한테 자존심 되게 큰 사람 같아요. 그래서 옛날에 녹음할 때 자기 목소리 불만해서 약간 눈물 나는 적이 있었어요, 도겸이. 그래서 그거 보면 너무 와, 이 사람 진짜 대단하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열정도 많이 배우고 도겸이한테 노래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도겸이가 노래 부를 때가 제일 멋있어요. 진짜 노래 부를 때가 제일 멋있고 노래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뭐 하나 실수하면은 그렇게 자책을 하고 혼자서 제가 봤을 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. 이제 말하기 입 아파요 진짜 이런 얘기 진짜. 앨범을 낼 때마다 슬럼프가 좀 많이 오거든요. 나는 내 한계가 있는데 한계를 계속 높이는 거지 이제. 뭐 피치나 이런 것들도 점점 높아지고 곡도 노래도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가수를 해야 되는 건가?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. 근데 또 멤버들도 응원해주고 뭐 범주 형, 우주 형도 디렉을 보면서 할 수 있다고 계속 끝까지 해보자고 하고 그거를 제가 다 혼자 짊어지려 했던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부담이 돼서 슬럼프도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려 하고 있어요, 요즘. 우주를 떠도는 기분 yeah.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도 저 멀리 별이 날 이끌어 yeah.
노래에 맞는 목소리를 내고 싶고 노래에 맞는 감정을 뭔가 들으시는 분들께 잘 전달해줘야 되는데 내가 부르면서 그런 기분이 안 들고 내가 느끼는 거랑 상대방이 느끼는 건 다르지만 나도 느끼고 듣는 사람도 정말 좋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무대면 너무 좋은 거죠. 그럼 정말 뿌듯한 무대죠. 그거 조금 만약에 내가 내 차례 때면 전전 사람이 만약에 멘트가 없어 그럼 좀 미리 띄워줄 수 있어? 어제도 미리 띄웠는데? 근데 약간 좀 더 빨리 오케이. 그럼 약간 마음의 안심이 좀 될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는 도겸이는 정말 이렇게 사람이 좋을 수 있을까 싶은 사람이에요. 정말 배려심도 넘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하는 사람? 되게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. 네, 옆에 두고 싶은 사람? 아! 너가 최고로 잘생겼다 생각하는 사람들 마오! 잘생겼어 마오! 그래 사랑 받는 것도 좋아하고 남들을 사랑해주는 것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. 뭔가 남들한테 좋은 기분을 줄 수 있는 것도 너무 그 자체도 일단 좋은 거고 뭔가 이 직업을 하면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일단은 행복하고 그리고 사랑받으면 안 좋은 사람이 없잖아요. 사실 기분이 좋고 하니까. 여러분 잘 지냈어요? How have you guys been? 저희 보고 싶었어요? Did you guys miss us? 저희도 많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. We missed you guys a lot as well. 이번 오드투유 콘서트 큐시트가 그렇게 짜여지고 운이도 좋게 많이 나올 수 있게 된 거고 확실히 책임감은 들죠. 더 많이 나오고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저도 잘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 근데 그런 책임감은 막 무겁진 않아요. 오히려 즐겁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죠. 옛날에는 되게 부담이 많이 됐거든요. 근데 연차가 쌓이면서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좀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불안해서 이러는 것만 같아 잃어버릴까봐 아 부디 넌 나가지 않기를 Oh no 함께라서 웃을 수 있고 제가 웃음꽃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슬럼프가 왔을 때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위로를 받고 좀 힘을 내려고 했었거든요. 이제 팬분들이 그 노래를 불러줄 때는 힘을 받는 것 같고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걸 좀 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팬분들께 좀 받은 게 있어서 그거 할 때가 가장 기억이 좀 남는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내일 1시에 공지 나갈 예정이야. 네. 그러니까 수고들 했어. 네, 감사합니다. 고생했다, 나들. 수고했다. 아, 집중하려는 느낌이다. 네. 고생했다, 우리 이번에. 고생했어, 고생했어. 뭔가 남아있던 공연들이 있었는데 이게 참 불가피하게 취소가 되는
상황을 이렇게 듣고 나니까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추억들로 자리 나누셨습니다.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이런 뜻하지 않은 공백이 생긴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시간 속에서 굉장히 다시 또 재정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. 공연 할 때마다 느꼈는데 정말 팬분들은 저희가 뭘 해든 정말 좋아해 주시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이런 말로는 모두 갚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다음에 가게 된다면 정말 좋은 공연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.